8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동그라미 2번 기억하시나요? 반음을 올려서 이렇게 오른쪽 오른손에 2번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검은 건반을 치셔야 되고요. 이 노래는 왼손에 2번도 나와요. 왼손에 2번, 동그라미 2번은 반음을 올려야 되니까. 네, 요것도 요런 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여기서 요거. 이 검은 건반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오른손에 2번은 여기를 치시는 거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래는 4분의 9박자인데요. 한마디 안에 9박자가 들어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못 갖춘 마디예요. 그래서 네, 박자 세기가 조금 까다로울지도 모르지만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치시는 거고요. 화음이랑 같이 나오네. 2번, 4번을 동시에 눌러주시고 총 6박자 끌어주시고 2번과 5번을 같이 쳐주시는 거예요. 2번, 5번을 칠때 우리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짧아서요. 이렇게 넘어지거나 예, 이렇게 같이 치시기가 참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새끼손가락 이렇게 세우셔서 네, 세우고 2번을 동시에 소리가 들리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할 때는 우리가 검은 건반을 치잖아요. 그 검은 건반 항상 요 안에 있죠? 네.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놓다가 여기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면 보면은 네, 소리가 늦게 나올 때가 있고 또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2, 3번 그 전에 음을 약간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요거를 닫기가 쉽게 네,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네, 그렇게 막 생각이 빨리 안 나오죠. 하지만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요. 네, 위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움직이게 되실 겁니다.